음식을 막 먹게 되잖아요. 정말 손 한번 만져보세요. 내 손 뜨끈뜨끈 해주셨을 거예요. 네. 어르신들 손 많이 박수 치시고요. 많이 웃으시면은요. 우리 몸의 장기가 건강해져서 내가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지. 그쵸?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.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심장이 그만큼 뜨끈뜨끈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요. 배변 활동도 좋아져서 예, 변비도 고치실 수 있으세요.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변비예요. 몸에 수분이 마르고 이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변도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웃자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건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몇 분 웃으시라고요? 1분! 하루에 몇 분? 1분! 1분만 이제 내일부터는 아예 우리 현방일이 딱 들어오면은 이 앞에다가 1분 동안 웃으시오라고 회장님이 그 바닥에다 좀 붙여놓으세요. 여기다가 회장님이 글씨를 써서 신발 벗고 딱 올라오면 여기 1분 웃고 오시오. 여기 딱 서가지고 나 1분 웃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정말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내 나이가 따라해주세요.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? 어때서? 자, 주먹을 옆 사람 얼굴에다 대고 네 나이가 네 나이가 어때서? 아니 어머니는 여기다 대고 해야지 여기다. 네, 어르신들 나이 먹었다고요? 나 나이 먹었다. 나 늙었다. 아유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뭐. 이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. 행여나 그런 말씀 마시고 나이도요 자꾸 내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.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자꾸 걸으시고 움직이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야 점점 더 몸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먹 쥐고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? 어때서? 저 옆 사람 얼굴에다 대고 네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? 어때서? 아이고 잘하면 한 대 치겄다. 저하고 같이 신나게 이거 작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합수! 보세요. 얼마나 멋진다. 바람.